미나 선수도 이 홀 파5 홀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타 줄일 수 있어요. 자. 오. 정말 멀리 갔네. 네. 박해준과 최민경 선수도 비거리가 좀 나오면서 거리가 꽤 나왔는데 윤희나는 267m가 찍혔습니다. 와, 지금 이제 공이 떨어져서 내리면 공사 타고 많이 굴러갔거든요. 네. 윤희나 선수죠. 아, 이 거리 충분히 두 번째 갈 수 있는 거리예요. 238m. 네. 아, 지금 벙커 살짝 네, 벗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올라갔어요. 야, 이 그린 맞았으면은 충분히 뒤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네. 거리가 되네요. 이효리 투혼이 되네요. 자, 지금 이제 네, 지금 저 위치에서 공이 그린에 떨어지면은 내리막 경사를 타고 흘러갑니다. 지금 홀이 있는 위치는 뒤쪽과 앞, 그러니까 앞에서도 내리막이고 뒤쪽에서도 내리막 경사예요. 경사 타고 흘러갑니다. 갑니다. 네. 네, 아, 나이스. 버디 기회죠. 아, 확실히 파5 홀에 강점이 있는 네. 윤희나 선수. 윤희나도 오늘 첫 번째 버디 기록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버디가 12번 홀에서 나왔어요.